찬송가 반주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입니다. 일단은 전주 코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전주는 보통 맨 마지막 단을 해요. 이렇게 나갈 거예요. 이거는 미래 C코드죠. 처음에 예수 고흥할 때 C코드예요. 오른손은 미솔도, 도미솔인데 요 도를 멜로디에 맞춰서 이렇게 올렸어요. 그리고 첫 번째 음, C코드의 첫 번째 음과 C코드의 다섯 번째 음, 다시 베이스랑 똑같은 음. 158 반주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르페지오라고도 하고요. 그럼 F는 F 코드는 이렇게 되겠죠. 바라도인데 3음 빼고 보통 158 이렇게요. 다시 C 코드 도솔도 하면 좋은데 중간에 노래가 많이 쉬어요. 그럴 땐 반주가 채워줘야죠. 그래서 도솔도 이론상으로는 1580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하나 둘 셋 항상 그럼 채워지죠. A마이너는 이름하고 끝음은 똑같고 라도미에서 다섯 번째 이렇게 치면 돼요. G는 내 3음 빼고 이렇게요. 그 다음에 F온지 F, 라도파, G. 전주할 때는 이 코드 하나만 쓰시면 돼요. 4, 온, 5도. 다시 한 번만. 하나, 둘, F 온지예요. 하늘과 이렇게 나가요. 전주 연습 많이 해보세요.